여러분, 제가 하루에 1분 투자로 얼굴이 작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이 쪘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위가 뭐죠? 뱃살, 뭐 등살, 뭐 팔뚝살, 허벅지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얼굴살이죠. 물론 저도 얼굴살이 뭐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를 1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거의 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확실히 하면 할수록 얼굴이 뭔가 좀 이렇게 턱선이 갸름해진다고 하나? 이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하루에 단 1분 투자로 얼굴이 작아지는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사지 같은 경우는 림프관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 림프관이 막히게 되면 뭐 피부 트러블, 붓기, 노폐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그 붓기를 만들면서 살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관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마사지로 효과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 림프액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되게 느리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막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사지로 모아주고 빼줘서 노폐물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죠. 자, 말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턱 이 끝을 잡고 여기를 10번 정도 이렇게 꼬집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 다음에 이 귀 뒷부분을 쇄골 밑에까지 이렇게 쭉 끌어내려주세요. 이렇게 쭉 끌어내려주세요. 이것도 10번 반복해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턱을 잡으시고 이 턱 끝에서부터 귀 뒤까지 세게 꾹 이렇게 쭉 귀 뒤까지 이렇게 밀어주세요. 쭉 밀고 귀 뒤는 엄지손가락으로 끝까지 쭉 이렇게 이렇게 쭉 밀고 엄지손까지 이렇게 이것도 10회 반복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귀 뒤부터 쇄골까지 내린 다음에 이번엔 어깨 옆쪽까지 이렇게 내려주세요. 어깨 끝까지 내리고 어깨 끝까지 내린 다음에 어깨 끝까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끌어내린 다음에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빼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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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자, 끝입니다. 이제 똑같이 반대쪽도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귀 뒤부터 내려주시고 끝까지 밀어주시고 이때 세게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끝에까지 쓰다듬으면서 끝에까지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이렇게 목을 타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얼굴살, 얼굴이 좀 크신 분들은 이 마사지 하루에 꼭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은 1분 투자로 얼굴 작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